실학 브리핑 5, 지복유설, 전통과 세계를 기록한 문화백과사전, 개방과 실용, 그리고 기록정신으로 엮은 지식. 실학박물관 상설전시실 제1시를 들어서면 첫 유물이 바로 지복유설입니다. 1614년에 이수광이 탈고하여 1634년에 가랭된 책이죠. 지복유설에서 주목받는 것은 외국에 관한 정보입니다. 50여 개국이 소개되어 있는데 영국에 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연결리국, 영국이죠. 연결리국은 극서 바깥바다에 있는데 낮은 매우 길고 밤은 아주 짧다. 영국 군함을 소개했는데 영국 함대가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한 것은 1588년이니까 지복유설 저술 전의 일이죠. 백고리에는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를 달고 닫힌 철수의 수백 개를 모아 만든다. 그래서 비록 바람이나 파도를 만나도 쓰러지지 않고 싸우면은 대포를 사용하면서 출몰하고 약탈한다. 해중우 나라로 당해낼 나라가 없다. 최근에 일본에서 표류하여 흥양, 지금의 전남 고흥이죠. 흥양에 도착한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무척 높고 커서 마치 몇 층 집처럼 보였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싸웠으나 파괴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했다. 지복유설은 천주교를 처음 소개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마테오 리치와 천주시리를 소개했습니다. 구라파국은 대서국이라고도 한다. 이 나라에는 이마두라는 사람이 있는데 8년간 8만리의 파도와 바람을 이겨내고 와서 마카오에 10년간 거주했다. 지은 책으로 천주시리 2권이 있다. 이마두는 바로 마테오 리치의 중국 이름이죠. 그의 모험 내지 탐험 정신을 높이 평가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교황을 소개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임금을 교화황이라고 부르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습하지 않고 어진 사람을 택하여 세운다. 또 우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사로운 축제를 하지 않으며 친구의 말을 중히 여긴다. 세습왕조 사회에 살고 있던 이수광이 주목한 내용이 흥미롭지 않나요? 이수광은 이미 사신으로 세 차례나 중국에 다녀왔는데 이때 중국에 온 베트남 사신 풍극관과 한자로 필담을 나누며 교류했습니다. 풍극관은 이수광의 시를 베트남에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에서의 한류 원조는 이수광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지복유설의 지복은 이수광의 호이고 유설은 백과사전류를 의미합니다. 지복유설은 모두 3,435조항을 다루었고 2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부의 제목을 보면 대략 천지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문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복유설은 전통과 세계를 기록한 문화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죠. 소개한 외국 정보는 지복유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분량상으로 보면 문장과 경서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 내지 유교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다만 그런 자부심에 갇혀있지 않고 개방적이어서 다른 세상과 다른 사상에도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복유설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백과전설류를 저술하는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록정신입니다. 이수광이 지복유설 서문에서 밝혔습니다. 기록이 없어져 당대의 지식정보가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안타깝다. 한두 가지 간략하게 기록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둘째, 개방과 실용의 태도입니다. 지복유설의 바탕에는 박학의 학풍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식의 지평을 최대한 넓혀 지식정보를 널리 수집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정보를 실용적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요약 편집했습니다. 지식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것의 중요성은 예나 이제나 두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기록정신 그리고 개방성과 실용성, 이는 오늘날에도 필요한 실학정신이요 태도입니다.